Well, I mean, Conti Team only has like one episode they have to subtitle, so let's go. 사람은 말 조심을 해야 돼. 이게 꿈이니까 뭐 괜찮다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너는 꿈이겠지 하고. 예, in conclusion, Yeonji has changed a lot. Again, it's the environment, so it is what it is. I mean, she could do it if she chose to, but you know. Yeah, maybe next time. Okay. Yeah, you're on record. I'm surprised we don't have bedrooms here. I'm surprised we didn't just build a bedroom. I mean, 약간 유치원 기분? 유치원 낯선 시간? Pretty much.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스민 연기 들어오면 무조건 기빨리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텐션에 맞게 하는 사람이 있고 Yeah,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her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here.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시그널 기빨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 그 시그널 찍고 싶어요. 그 전생 체험하기 약간 저는 전생과 그 다음 생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 사람은 약간 조종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죽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런 좀 무서운 썰을 들었는데 꿈에서 아 약간 불이 났대요. 그래서 아 근데 난 이게 꿈이니까 뭐 괜찮다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너는 꿈이겠지 하고 마이 언니랑 수민이 응 야 나키 언니랑 내가 근데 생각보다 그 뭐지? 교복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교복을 사실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 진짜? 아 지금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 yeah. 졸업하면 It makes 그리고, sense. It makes sense. Again. 교복 입고 좀 더 많이 사진 찍을 걸 그래서 나는. 진짜? 어, 진짜 많이 찍어야 돼. Again, you don't miss something until it's gone, you know? 교복 입을 순 없잖아. 아, 그치. 뭐, 우리는 그냥 아이돌이니까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뭐야. 일반적인 사진이랑 입을 일이 없지. 저 입을 일 없으니까. 저희도 어떤 사진 나올까 궁금합니다. 궁금해. 아니, 어떤 사진이 선택됐는지 우리도 몰라. 나오고 나서 저도 알게 되는 거여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시에 그래비티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투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후 10시입니다. 10시. 그러면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 빠이. Thank you.